자, 32읽기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최연애한테 원하는 건 6학년으로서 최소한 꼭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늘 얘기하지만 뭐 저절로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연애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하겠습니다. I'm rain. 무슨 뜻이죠? 그렇죠. 난 레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인은 근데 뭐 우리말 뜻도 있으니까 레인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묻는 말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대답을 듣고 싶어요. 자, 그러면 be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라고 어울리죠? 오케이. 자,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무엇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너는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오. 됐습니까? 그래서 고친 거 일단 어디 고쳤어? 이쪽 고쳤어요. 아, 이쪽도 고쳐야 되구나. 오케이. 자, 요거랑 네. 요거랑 틀렸어. 스펠링. 요거랑 틀렸어.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좀 바쁘겠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너 누구야? 그랬더니 I'm Rain 한 거예요. I'm Rain.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렇죠.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채연 지금 잘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 것 같고. 그렇지. 너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해내면 돼. 이게 a lot of people이 많은 사람들이고 너의 뜻이 뭐였더라? 그래서 단어 할때 했던 것들을 읽기 연습할 때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너의 뜻은 알다였어, 하다시였어. 그러면 우리말 속에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그러면 답 보고 고쳐보세요. 네. 그 다음에 My name and face의 뜻은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A lot of people know 무엇을? 오케이.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은 묻기 위해서 우리말은 여기가 이렇게 바뀔 거고요. 나의 이름과 얼굴은 6가지 질문 중에서 뭐라고 어울리죠?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자, 선생님이 늘 묻고 답하는 문장 할 때는 항상 같은 과정이야. 첫 번째는 선생님이 궁금한 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과 어울리는지고, 우리는 이게 나의 이름과 얼굴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딱 좋다. 그래서 묻는 말은 what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표시하면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에 이제 6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고 그 다음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는 거야.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그러면 붙여서 얘기해야 될게. 그렇죠. 여기에 a lot of people이 뜻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day잖아, day. he, she, it,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he, she, it이면 여기에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s가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없잖아. they니까 걔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하다시 두니까 묻는 말은 이제 어떻게 만들겠다? what?
그렇지. What do?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채연이 이거 알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Okay. People's 아니야. S 없어.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Okay. 선생님이 요거 빠뜨렸네. 요것도 틀렸어. 그러면 총에서 원래 다섯 개였고. 자, 틀린 거 있는 문장 있지? 네. 뜻은 몇 번 쓰고 뜻은 한 번 쓰고. 네. 그 밑에 문장을 쓰기 연습 조금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냐? 몇 번 쓸래? 세 번? 네 번? 네, 세 번 쓸래요. 다음번에 틀리지 마. 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 치우고 물어볼 거야.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피플, 그 다음에 알다? No. 무엇을? 나의 얼굴, 나의 이름과 얼굴. 알겠습니까? 읽기 연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부담 가지지 마.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hat they don't know. 그렇죠. What they don't know my story.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들은 don't know. 알지 못한다 해도 되고 모른다 해도 똑같고. 그렇죠. 나의 이야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 얼굴과 이름은 아는데 내 이야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묻고 답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케이. 묻고 답하기, 요거 일단 우리말에서는 요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걔들이 뭘 모르는데 나의 이야기 모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태연이가 한번 맞든 틀리든 해볼까? What? 오, what don't they know? 이런데. 오, 태연 잘하는데. 됐습니까? 야, 그 사람들 뭘 모르니?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they don't know my story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 뭘 모르니가 뭐였더라? What don't they know?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보자 영어. 그래서 아니, 그러나 but 걔들은 모른다. 천천히 천천히. 그들은 모른다. 아, don't they know는 무슨 말이야? don't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누가 but 누가 they가 뭐한다? Then they don't know 나의 이야기? Okay, 한 번 더 해보자. Okay, 그들은 몰라요. Okay, 너무 급해. 천천히. 천천히. 워워. 그들은 모른다? 그들은 모른다? They don't No. 그들은 모른다? They don't know. 무엇을? My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Okay. 이 문장 때문에 슬펐어? 자!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Hey, 태연아, 너 몇 년 뒤면은 내년부터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문장도 만나게 돼. 쫄지 마. 알겠습니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보자.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하나씩 차근차근 읽으면 돼. Because I wasn't famous. 원래는 because I wasn't famous 이렇게 멋있게 읽어야 되지만 지금은 좀 연습하는 거니까 because I wasn't famous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자. 네. A few years ago는 a few가 몇몇의 약간의 years가 해, 년 이거 어고가 전이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가 뭐라고요?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그 다음에 no one looked at 뜻은? 오, 그치.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And me의 뜻은? 나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요. 이게 아니라 no,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그럼 because I wasn't famous의 뜻은? wasn't니까 wasn'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은요 was not의 줄임말이고요 was는 am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I am famous 하면 난 유명하다거든요. 그쵸? 근데 I am not famous 하면 나는 유명하지 않다인데 이거는 am이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유명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에 was가 들어갔으니까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다는 얘기한 거야. 내가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었다 여기 얘기한 거예요. 난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I wasn't famous. 거기다 because 붙이니까 뜻은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내가 과거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years ago 아무도 날 안 쳐다봤어. Looked at me. 그러니까 이 토막별로 이 뜻이다라는 거 연결할 줄 알아야 돼.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자, 예를 가지고 묻고 답하기 간단하게 하면요. 이거 a few years ago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거 언제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자, a few years ago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조하려고 여기 온 거야.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영어 문장은 뭐로 시작한다? 누가다로 시작한다고 늘 얘기하죠. 됐습니까? 이게 누가다 여기 있어. 그러면 얘가 제일 앞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원래 있었던 위치는 어디였냐면요. 원래 있었던 위치는 여기였어. 원래 문장은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는.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문장은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어. 몇 년 전에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걸 왜 하냐 하면요. 요거로 만들어 보려고. 됐습니까? 그리고 묻는 말에서는 나를이란 말은 너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럽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대답으로 듣고 싶어. 그럼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 언제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랑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 몇 년 전에는 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본 거야 그랬더니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쳐다본 거야 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찾아냈으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는 거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Why? 와우. 아주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다 봤더니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고? 그렇죠. 하다시 디드죠. 오우, 과거 시제예요. 됐습니까? 아, 와이를 선생님 잘못 쳐놨네. 그래서 요 부분만 연습해도 돼. 요 부분만. 왜 아무도 널 안 쳐다본 거야? 이게 왜 너를 아무도 안 쳐다본 거야? 라고 묻는 거야. Why did no one look at you? 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본 거야? Why did no one look at you? 됐습니까? 자, 요거만 우리 집중적으로 연습해보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왜 이 because I wasn't famous 란 대답 듣고 싶어서 왜 아무도 널 안 쳐다본 거야 라고 뭐라고 물으면 됐었다? Why did appear to earn a 자, 어디에서 저 뒤로 갔어? Why 하고 나서 no one looked at me 를 바꾼 거 묻는 말로 바꾼 거 하면 돼. 그래서 why? You get you. 그렇죠. 너를 안 쳐다봤니? 한 번만 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했더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말로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을 영어로 말해주세요. 됐습니까? 익숙하게 만들기. 그래서 몇 년 전에. A few years 그 다음 뭐? ago 그렇죠.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그러니까 통문장 할 때 선생님이 지금 너랑 연습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몇 년 전에 A few years ago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 No one looked And me. 그래서 하면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M의 과거형. M의 과거형. 나 오. 자, 요 음만 한 번만 더 해보자.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famous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덩어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그렇죠. I practiced and practiced. 뭐 practiced and practiced.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한 번만 더 발음해 보자. Very good. 그 정도 하면 돼요. 자, 얘 뜻은 소가 매우 란 뜻도 있고 그래서 란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뭐가 어울려요? 그래서죠. 그래서 나는 연습했고 또 연습했다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이게 그래서인데 원래대로 하면 뭐냐면요, 이거 사실은 소가 엄청 긴 거 대신 왔어요. 자, 그래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연습하고 연습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so를 여기에 맞게 영어로도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뭘 것 같아요? 이거예요 원래. 됐습니까?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it. 내가 유명하지 않다고 아무도 안 쳐다봐갖고 열받아가지고 연습하고 연습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혹시 될려나? So가 뭐 대신 왔다고요? Because no one looked at me. 그렇지.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이제 이거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할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라고 물어볼까요? Very good.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id라는 것을 아주 잘 이용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Because no one looked at me. 됐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서. 채연이 막 콱콱 성장하는데. 단!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이 똥강아지야. 말하기 하고.
그렇게 우물우물우물 말하면 영어가 빨리 안 늘어. 알겠습니까? 선생님 늘 얘기하는 게 뭐야? 맞든 틀리든 큰 소리로 하면 나중에는 진짜 자신 있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뭐야?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Now가 지금, 이제 이런 뜻이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하면 되겠네요.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나는 대단한 스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나는 빅 스타가 됐어요. Now I'm a big star. 자, now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죠. 그렇죠. 언제, 이제. 됐습니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영어 문장은 뭐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다? 누가? 다. 얘는 강조하려고 온 거지. 원래 위치는 여기에요. 그래야지 누가 다가 앞으로 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우리말을 좀 뜯어고치겠죠. 일단 얘는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대답이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그래서 빅스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랬더니 빅스타 이릅니까? 넌 뭐니? 라고 묻겠죠. 그래서 너 뭔데? 나 대스타거든? 됐습니까? 너 뭔데? 됐습니까? 그러면 넌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 you think? 자자자자 이거 I am은 뭐 해주린 말이죠? I am 해주린 말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세 가지 문장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대답 듣고 싶다고 하는 순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 중에 뭔지 생각하면 묻는 말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너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I'm a big star now. 됐습니까? 아까 전에 이름 물어볼 때는 Who are you? 였죠. 그렇죠.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볼 때는 What are you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yeah, 오케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ell, I don't care. 그렇죠. Care입니다. 발음은 I don't care. I don't care.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이건 또 무슨 뜻이죠? 그리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선생님이 뭘 할 거냐 하면 생략된 말을 생각해 볼 거거든요. 신경 쓰지 않는다. 뭐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난 그거 신경 안 쓴대죠. 그럼 그것을 뭐 대신 왔냐 하면 이거 대신 왔겠죠. 난 내가 대스타가 됐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생겼던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대시 그동안 최현이는 대시 저것 이란 뜻의 that 있다는 건 배웠죠. 근데 여기에 있는 that은 저것 이란 뜻의 that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여기에 that 뒤에 있는 I'm a big star의 뜻이 뭐죠? 나는 대스타 다죠. 누가 다니까 이거 누가 내가 다 big star다. 그러면 대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기가 여기 있던 다자를 떼버리고 다 대신에 뭘 붙여놨어? 것으로 바꿔주는 거야. 내가 요것만 하면 나는 대스타 다였는데 요거 붙이니까 내가 대스타라는 것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얘 때문에 대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버렸어? 이시 된 거야. 나 그거 신경 안 써. 됐습니까? 오케이. 요 뒤에 내가 대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내가 대스타다는 뭔데? I'm a big star. 나는 대스타다. Big star. 근데 얘를 붙이니까 내가 대스타라는 것 that I'm a big star. 얘를 붙이니까 다자가 떨어지고요. 것이 됐어요. 대스타다였는데 대스타라는 것 됐습니까? 대신 이런 일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난 신경 안 써. I don't c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다음 문장. Okay. 자, 얘 발음 practicing. practicing을 빠르게 하는 거야. practicing. I'm practicing. Okay. 그래서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얘 뜻은? 자, 봐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적 있어. practice 뜻은 여기서 연습하다라는 하다시야. 근데 얘가 지금 practice가 아니고 뭐가 됐냐면 practicing이 됐죠. 그럼 practicing은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연습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뭐가 어울려? 그렇죠. 연습하는 중인이 어울리죠. 그러면 자, 연습하다라는 하다시에 ing 붙여서 연습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겁니까? 어떤 사람들 인 사람들 하다시가 어떤 시 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어떻다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I'm practicing의 뜻은 뭐겠어요? 연습하는 중이다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my practice room의 뜻은 뭐겠어요? 투데이의 뜻은? 됐습니까? 나 오늘 너, 난 내가 데스타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일단 얘는 이걸로 자연스럽게 바뀌고요.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됐습니까? 어디서 연습하고 있어? 나의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는 오늘 어디서 연습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렇죠. Where? 자, 선생님이 늘 얘기했죠.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다, 그 다음에 누가 다, 나는 연습 중이다 찾았죠. 누가 다 찾았어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러면 됐습니까? 너는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니?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서 연습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 오늘 어디서 연습하는 중이야? Where 그렇죠.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자, 이제 우리말로 말하는 부분 영어로 말하기. 난 연습 중이다. I'm practicing. 어디서?언제? 됐습니까? Excellent. 아주 훌륭해. 알겠습니까? 부담 가지지 마, 재현아. 알겠습니까? 그냥 네가 연습한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했는 건데 또 모르면 좀 혼나면 되고 선생님이 열 받을 거 아니야, 그치? 야, 이거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럼 열받으면 뭐 열받은 대로 에이 뭐 다음번에는 기억하자 다음번에 틀리지 말자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못할까 봐 겁내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아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참참참참참 그 받아가야지.